할까? 아, 이런 병원 갈 시간인데 또 늦었고. 자네 어디 아픈가? 우울증이래. 그럼 분위기 안 분화 전해줄게. 아, 물론 내가 한 얘기는 하지 말고. 괜시리 그런 얘기 듣고 섬세한 성격에 기분 나빠질지 모른다고. 내 여인은 어디 있단 말인가? 어디 있는지 알고 있죠. 이제 언제 그녀가 내 것이 되느냐 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. 아, 물론 아직도 할 일은 있죠. 하지만 제가 직접 할 일은 못되고 제 조수이자 동조자인 사람이 할 겁니다. 글쎄요, 보나마나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. 아, 오늘 우연히 피터 세미우치를 만났어? 아, 오늘 우연히 피터 세미우치를 만났어? 누구요? 피터 세미우치라고 그 독신자 말이야. 아, 지난주 공원에서 만났던 멋진 친구 기억 안 나? 아, 그 한심한 사람 말이에요? 허, 그래도 그 친구는 당신을 아주 좋게 본 모양인데. 당신은 우아하고 은은한 매력에 감탄했대. 그리고 당신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특별한가 있다고 느끼는지 당신이 날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부럽다. 아무튼 그 친구 말로 당신이 딱 할 얘기가 많았던지 끝도 없이 계속 떠들었어. 자, 잡시다. 네. 그리고 누가 뭘 했어요? 피터가 말이야? 피터인지 뭔지 그 안심한 사람이 얘기를 계속 했다면서요? 그랬지. 끝도 없이 계속 떠들었다면서요? 응. 하지만 당신은 하다 말했잖아요. 한 얘기 다 해보시던가. 피곤하시면 그만 자요. 아, 글쎄, 그 친구 내가 그렇게 부럽다는 거야. 당신이 날 바라보는 그런 눈길로 누군가 자기를 봐줬으면 좋겠대.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? 글쎄, 아마 공원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날 바라보는 걸 본 모양이지. 당신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도 가슴이 찡했으니까. 찡해요? 내가 쳐다봐서요? 그렇다니까. 그건 내 말 못 믿어?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보고 있었는지 알았을 리 없고, 또 사실 난 그때 그 사람이 날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아서 약간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꽃을 보고 있었다고요. 당신이 찡했다면 그건 다른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. 이거 얘기가 복잡해졌는데 요점은 그 친구가 당신을 아주 매력적인 여자로 봤다는 거고, 난 당신이 들으면 기뻐할 줄 알았다 이거야. 기뻐하긴 커녕 차라리 그런 소린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해요. 그 사람 곧 만나게 되나요? 응, 내일 점심때. 그렇담 제발 내 얘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전하세요. 그리고 저녁 때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려주세요. 자, 굿나잇. 네, 굿나잇. 굿나잇, 내 사랑. 자, 제 힘이 어떻습니까? 이제 벌써 관심을 끄는 정도로 넘어 그녀는 제 이름을 말하는데도 가슴이 편치 않게 되었습니다. 아, 어제 말이야, 그 네크라소프가 찾아왔었는데, 그 미술가 말이야. 그 친구 아마 어떤 황실 귀족의 후원을 받아서, 그러니까 러시아의 미를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얼굴의 초상화를 그릴 계획이래. 그래서 아마 내가 여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지 날더러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겠냐고 묻더군. 하지만 어디나야 이거 아직 말도 못 붙이는 꼴이니. 자네가 한번 부인이랑 상의해보지 그래? 응? 뭘? 아니 뭐라니, 모델 말이야. 그 러시아를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얼굴이 이런 게 온 세상에 영원히 남을 기회를 못 가진다면 그건 아주 애석한 거 아닌가? 온 세계? 무슨 소리는 알겠는데. 그럼 부인이랑 한번 상의해보라고. 그래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? 정신 나간 소리 같아요. 도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? 정말 러시아를 대표할 만한 얼굴이라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? 그렇다니까.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에 영원히 남겨질 기회를 잃는다는 건 뭐 아주 애석한 일이라더군. 그 사람 원래 그렇게 멋대로 떠들어요? 자, 그 밖에 또 뭐라고 했어요? 딴 소리는 없어요? 아, 그래. 그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소리를 했지. 그 소리를 꽤 여러 번 한 것 같아. 진짜 별소리를 다 했군요. 도대체 몇 번이나 그랬어요? 한 번? 두 번? 글쎄,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? 괜찮아요. 그깟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
아무튼 다음부터 또 그런 소리 하면 아이에 적어오세요. 이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보셨나요? 제가 그녀에게 얘기하는 게 보이죠? 제자 여러분들이 보시듯 이 스승님은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녀는 그녀 남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내 말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정도면 의지시하죠. 이럴 땐 또 다음 단계로 이상주의를 해칩니다.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저항은 약해져 가고죠. 내가 보기에 그 친구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아. 어떤 여자한테 빠졌나 봐. 여자라고요? 어떤 여자인지 말 안 해요? 물론이지. 그 친구 그러지 못해. 괜히 죄 없는 여자 이름이 밝혀지면 곤란하니까. 그런 건 아주 무겁거든. 그 대신 계속 당신 얘기만 하더군. 바보 같은 친구 참 안 돼 보이더라고. 그거야.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죠. 그나저나 내일 저녁이랑 같이 하자는 얘기 했어요? 바쁘대. 그럼 모레는요? 바빠. 그럼 다음 주 다음 딱 아니 먹지도 않고 산대요? 그 친구 뭐 주변이 시작한 게 있어서 아마 몇 달은 지나야 우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좋은 일에는 의뢰 참을성과 뭐 인내가 필요하다나? 아무튼 그 친구 말로 당신은 무대에 서야 된대. 무대예요? 내가 무대니? 아니 왜요? 응, 그럴까고 내가 저거 왔다고. 그래요? 어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얘기해보세요. 그래, 그대로 읽는 거야. 그렇게 매력적인 용어와 지성과 감각을 가진 분이 그저 가정주부 노릇만 한다는 건 죄악이다. 맙소사, 정말 그랬어요? 그럼, 또 그런 뛰어난 분은 평범하게 살라고 태어난 게 절대 아니다. 네, 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.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다. 네, 제발 부탁해요. 그만하세요. 그리고 또 내가 바쁘지만 않았다면 자네한테서 그녀를 뺏겠다. 정말 그랬어요? 글쎄, 그대로 읽었다니까. 그래서 당신은 뭘 했어요? 네,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말해봐요. 당신은 뭐라고 대답했어요? 뭐, 자네 같은 칼잡이랑 싸워봤자 줄 게 뻔하니까 뭐 내가 죽였다고 했지 뭐. 네, 당신 그 사람이랑 두 번 다시 내 얘기하면 안 돼요.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로 내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요. 얘긴 내가 꺼내는 게 아니야. 항상 그 친구가 먼저 꺼낸다고. 사실 오늘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. 내가 당신을 이해 못한다는 거야. 그리고 큰 소리를 고래고래 떠들기를 당신은 가장 뛰어난 여자이고 또 자리신단한 여자이기 때문에 나갈 길을 찾고 있다는 거야. 그리고 내가 만일 뚜르게 네프라면 소설로 쓰겠다. 그리고 정년의 천사라고 부르겠다는 거야. 정말 이상한 소리하는 이상한 놈 아니야? 제가 키스로 공한 사랑의 편지가 드디어 전달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. 자, 그럼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이제 이 가련한 여인은 완전히 저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온 정열이 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기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남자는 이 세상에 저밖에 없다고 믿고 있죠. 남편은 흥미 없이 아픔함에 전달한 내용이지만 그녀에게 들리는 것은 제 목소리이고 제가 한 말은 이제 모두 그녀의 가슴 속에서 노래가 되어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. 달콤한 얘기, 효력을 내는 거죠. 그럼 이제부터 이 스승님의 마지막 처리 솜씨를 보실 텐데 꼭 마음이 약하신 분은 고개를 돌리는 게 좋을 겁니다. 제발이 전 듣고 싶지 않아요. 이젠 그 사람 얘기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고요. 바로 그거야. 그 친구가 바로 나한테 제발 당신한테 아무 말도 말라고 했어. 당신은 너무 착하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민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못 참는다는 거야. 그 사람 고민해요? 고민 정도가 아니야. 아주 우울하고 맥 빠져 있는 게 완전 절망 상태더라고. 수도사, 아니 왜 고민한대요? 외로우니까 그렇대. 뭐 친구도 없고 진실한 친척도 없고 이 세상 가득 자기를 이해해줄 사람은 뭐 아무도 없다는 거야. 아니 그 사람 제가 아니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?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매일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지낸다는 거
또 제가 아니 우리가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? 너 그렇게 얘긴 했어. 사실 억자도 끌고 와서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사람을 만난 거 싫대.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집에서도 편치 않고 그저 저녁 때 우리랑 만났던 공원에 나가는 게 고작이래. 저녁에요? 몇 시에? 한 8시쯤이라더군. 그리고 참 내일 보스코 베스트 집에서 파티가 있는데 8시에 갈 수 있겠어? 안 되겠어요. 저 내일 소피아 아주머니 아픈 데 가기로 했거든요. 아마 9시나 아니면 더 늦을지도 몰라요. 박수는 사절하겠습니다. 뭐 저 혼자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이 기쁨을 제 훌륭한 친구이자 공범자인 그 남편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 그 친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제 감정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았죠. 그 친구 덕분에 그녀는 제 품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. 보세요. 자자자, 이제 다 끝난 거고 이제 남은 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 신사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뭐 프로그램이라도 들썩거리면서 반대 좀 봐주세요. 오, 내 사랑 나의 천사.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겠군요. 아무 말씀하세요, 제발. 전 못 견딜 것 같아요. 그럼 우선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먼저 들어주세요. 이 괴로움은 벌써 몇 주일 동안이나 당했어요. 당신은 제 남편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제 정열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제 모든 약점이 잡혔기에 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전 여기에 왔어요. 피터 세미오니치, 절 원하시나요? 잠깐, 저 한마디만 도와주세요. 전 제 남편을 혹시 사랑해요. 그리고 여기에 오면서 제가 당신의 품에 단 한 번이라도 안기는 그 순간 닉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결심하기엔 전 너무 약하고 또 욕심이 많아서 전 이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겠어요. 결국 모든 건 당신께 달려있어요. 피터, 어느 쪽을 택해도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그리고 또 기쁘게 만드는 거죠. 하지만 제발 저를 단순한 놀이 상대로는 보지 마세요. 물론 그렇게 본다고 해도 전 거절하지 못할 거지만 피터 세미오니치, 전 이제 당신 거예요.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. 절 원하시면 두 팔을 벌리고 절 안아주세요. 그리고 절 사랑하신다면 제발 돌아서 주세요. 그럼 전 여길 떠나서 다신 당신을 만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겠어요. 사랑해요, 피터.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께서 결정을 하세요. 피터, 당신이 제게 주신 것만큼 커다란
전직 유부녀 겁탈 제1인자이던 피터 세미오니치는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미혼 여자만 노리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완벽한 여자를 만나게 되자 독신주의를 팽개치고 결혼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젊은 친구가 자기한테 부인이 아주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몹시 화를 낸답니다.